싱어게인 시즌 3 대망의 파이널 네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무대로 매 라운드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죠. 4번 강성희. 바다가 보이는 작은 포구에서 카페를 하고 있고요. 그 오빠랑 같이 커피도 내리고 오시는 손님한테 맛있는 커피 내려드리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 드릴까요? 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손님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이참에 연습이나 가보자. 들어보자. 딱 한가할 때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 보이지 않아. 기타 치는 오빠. 저희 남편이 편곡을 다 맡아서 해줬고요. 마지막 파이널 무대다 보니까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대박인데? 좋은데? 좋아. 너무 간만에 좀 여유롭네. 그러니까. 잘됐다. 오늘 배추 좀 뽑아서. 저거 응? 배추 너무 많아. 오빠 갈게. 우와 노래. 괜찮은데 우와. 먹자. 내가 끓인 배추 속됐고 거기 한번 맛을 먹어볼까? 보세요. 배추가 입에서 녹네. 진짜 입에서 그냥 녹네? 오빠는 사실 너가 처음 나갔을 때 싱어게임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성희의 모습을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인정해주고 응원을 하고 좋았다고 그러길래 놀랬지. 처음에 응원해주는 거 나도 깜짝 놀랐어. 댓글이나 반응을 봤는데 막 울었다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그러니까. 말들 보면은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구나. 이거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 이제 파이널 무대 이제 딱 한 곡 부르면은 싱어게인 끝나. 너 엄청나게 성장했잖아. 음악인으로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곡도 참 선정을 잘한 것 같고. 나라? 가사가 너무 좋고. 미생의 OST 곡이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대사 중에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그때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그게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봤자 노래. 그래도 노래. 노래 때문에 힘들고 노래 때문에 아프고 노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결국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서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팀만 유명한 가수다. 팀 이름은 누구나 되면은 알지만 유명한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아직 잘 모르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무명이죠. 아직 제 이름은 잘 모르시니까 예. 많은 대중분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그렇죠. 예. 20년 넘게 음악을 해오면서 그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를 새로 비유한다면 이제 좀 날개 힘도 좀 생기고 그리고 날아올 수 있는 방법도 좀 나름 익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높은 곳에서 한번 내가 마음껏 날아보고 싶은데 대체 언제쯤 그런 바람이 불어오려나? 불어오긴 하려나? 어떻게 보면 되게 늦은 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싱어게인이라는 바람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제 노래를 듣고 울고 웃고 막 이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 꿈꿔오던 순간들인데 그런 많은 위로와 많은 응원을 제가 들었고 그분들의 바람이라든가 강성이라는 가수가 좀 더 행복하게 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여기다 가슴 안에다가 꽉 담고요.
무명 가수가 아닌 가수 강성희로 날아오르는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